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인천대공원 습지 입구에 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갈대요. 그런데요, 저는 갈대가 보통 키 정도의 그 갈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키는 한 3m, 5m가 돼요. 네, 여기서부터요. 키가 이렇게 크네요. 저는 이렇게 또 큰 키의 갈대밭을 처음 봤어요. 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와, 너무 키가 큰 갈대가 있어서 제가 찍어보는 겁니다. 어우, 이렇게 클 수가 있을까? 네, 이 갈대는요, 네, 보통, 키가 제가 여기 정도 되거든요. 여기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갈대예요. 점점 위로 올라가죠? 자, 끝도 없어요. 5m, 6m, 7m는 될, 7m, 8m, 10m는 될. 와, 이렇게 키가 큰 갈대들이 여기에 서식을 하고 있네요. 와, 예술이에요. 아, 우리가 이렇게 와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와, 이렇게 큰 키의 갈대는 저도 처음 보았습니다. 이 갈대가 피기 전에는요, 제가 이것이 그 열대 지역의 어떤 식물인 줄 알았어요. 새로운 어떤 그 이름을 모르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갈대예요. 와, 갈대입니다. 갈대가 이렇게 키가 커요. 와, 갈대가 하늘까지 솟았어요. 와, 자,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와,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죠? 저분들 보이죠? 네, 이게 사람이 키고요, 이게 갈대 키예요. 와, 이렇게 큰 갈대가 있다는 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곳은 인천대공원이에요. 저거는 지금 인천대공원 습지 입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갈대가 저 사람들의 키하고 차이가 보이죠. 네, 이렇게 큰 키의 갈대를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지금 저 분들 오잖아요. 네, 키를 보세요. 이 키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와, 아주 키가 큰 갈대를 제가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키를 가진 갈대밭이었습니다. 갈대. 자, 갈대.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 정원 속에서 춤을 추는 갈대. 바람이 불면, 네, 오늘은 지금 찬찬해요. 그래서 이 하늘 끝까지 올라간 이 갈대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분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네, 갈대와 함께 가을의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I love you. See you next time.